또 재밌어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내 기억이 안 나서 화면도 좀 하잖아요 막 이러셔서 어머 어머 근데 너무 어설픈 어겹지면서는 이해가 깊어지는 게 힘드시고 딱히 어설프고 어겹지 어설퍼요 오늘 뭔가 변화가 되지 않았나요? 짜잔 꽃이 중간으로 그리고 이 예쁜 언니가 해준 찻잔이 여기 문현주 선생님 꽃 원성혜 선생님 찻잔이 중앙으로 왔죠. 예, 제가 각본에 고민 끝에 1년 반 만에 탁자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요.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제 어제 커튼을, 아쉬랑 커튼을 다 달아가지고요. 저는 많이 못 도와드렸지만 다들 오셔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향이 좋아졌는지요. 명상홀 향이요. 아, 그 커튼을 13년 만에 빨았거든요. 완전히 소독해서 다음에 11월에 특강하실 때 오셔서 커튼 냄새를 맡아보시면 어, 기분 좋다. 비누향. 그 많은 분들의 노력이 아마 특히 아쉬람 선생님하고 문현주 선생님이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장자의 강의,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요. 성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를 이제 들었는데요. 종교 축제일에 한 랍비가 젊은이 곁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금연, 그러니까 흡연이 금지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대는 오늘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종교적인 축제일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종교적인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젊은이에게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날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이번에는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라고요. 그리고도 계속 담배를 피웠습니다. 랍비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 젊은이는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계율을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그에게 거짓말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청년에게 거짓말을 강요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저 같으면 아니 이런 버르장머리 하면서 아? 너 이름이 뭐니? 막 이러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죠. 이 랍비는 아 그래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주 악상황이고 버릇없이 하고 거만하게 하고 랍비 같은 경우에는 성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성스러운 날에 어떻게 그 회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는 거에 처음에 울컥해서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아 그러고 보니 맞구나. 아 이 젊은이는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이 신성한 날 나는 이 젊은이에게 왜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지라고 봤다는 거예요. 와우 대단해요. 그래서 성지한가 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점을 찾고 잘하는 점을 찾고 믿을 만한 점을 찾는 것 이게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의 단점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난 도대체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돼? 이렇게가 아니라 진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내가 빚을 진 사람인가? 나를 빨리 빚을 갚으라고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가 또는 그녀가 내 옆에 찾아왔구나. 그럼 좀 더 따뜻하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그게 요기가 삶의 숙제를 갚는 까르마 요가를 행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까르마 요가를 행할 때 지금처럼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면 그게 쭈나나 요가, 갸나 요가가 또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명상과 같이 행하면 라자 요가가 또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만트라 요가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그의 인연이 까르마 요가,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이 될수 있으니 박티 요가, 쯔나나 요가, 갸나 요가, 라자 요가, 만트라 요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아, 정말 좋은 인연으로 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모든 상황을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이게 바로 성자와 같은 마음.